시간 잡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떡하지? 앉으세요. 우리, 네. 우리,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밴드 애프터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데뷔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진짜 애기들입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아, 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마이크 있으세요? 아, 있어요. 네. 영지 씨부터. 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노력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원래 닉네임이 큐트가인데 큐즈 사라졌어요. 섹시가이. 네? 근데 다이어트를 엄청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응급실도 두 번이나 갔어요. 아팠어요. 아무튼 근데 종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우리 앱스몬 뭐 싱글 또 열심히 또 작업도 하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동안 또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또 또 어떤 기다림을 보답하기 위해서 또 저희 열심히 또 준비하느라 네. 바빴습니다. 네, 진짜. 아, 저희 막 정투에서도 막 톡도 막 개그도 많이 하고 막 재밌게 놀았는데 오늘도 좀 모르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각자 준비해왔죠? 어떤 네? 얘기할지 저도 지금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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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할래요? 네. 제가요? 네, 네, 네. 네, 일단 좀 앉을게요. 썰? 저요? 오케이. 아, 사실 근데 케빈 형이 막 전국 투어 또 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논리 있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걸 막 배고파요 이러면서 막 잘했어요? 이러면서 막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솜씨가 되게 늘었어요. 이 연습을 좀 잘하네, 오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잘할 수 있게. 근데 이 친구들이랑 막 하루만 보내면 한국말이 많이 늘어요. 아하. 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끝인가? 아니요. 아. 네, 아니 뭐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토크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각자 썰 같은 거를 좀 네, 들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막 아, 그 저희가 마지막에 울었잖아요. 막 네. 저희 떨어지고 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뭐 막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편집이 돼가지고 막 자세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자세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들려달라고.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 백스토리. 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우리 그때. 탈락 되겠지 오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 둘이 제일 많이 울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인터뷰 파이널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뭐 전혀 막 울겠다라는 네. 생각이 안 들었죠.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나서 네. 막 이제 그 인터뷰 하러 갔을 때 막 우리 막 아 됐어 막 우리 막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아 별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 받자 좀. 그래서 형이 일단 작가님부터 너무 작가님부터 되게 많이 울고 네, 계셨죠. 맞아요. 네. 에이 뭐 우실 일 아니다. 저희 네. 괜찮다. 질문 하자마자 갑자기 막 이 형만 갑자기 막 아니 저는 팔짱이 터졌어요. 팔짱 네. 얘기했을 때 맞아요. 팔짱 나도 막 파산 팔짱 이렇게 하면서 울었지. 네. 잘 낀 것 같아요 팔짱. 처음에 팔짱 꼈을 때 제가 이름이 뭐죠? 서로 일면식 딱 한 번 이제 그때 처음 보고 막 제가 바로 팔짱 끼고 이름이 죄송한데 네. 네 그때 울었어요. 네. 종훈이가 원래 처음에 봤을 때 눈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러겠다가 작가님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케빈 형이 뭐 자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케빈 형이 떨어지면서 그러고 나서
형이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하면서 막 같이 울어요. 그래서 형도 이제 막 그때 눈물 터져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저도 울고, 따라 울게 됐죠. 근데 이제 니플 형 끝까지 이제 안 오시고 너무 아쉬워요. 셋이 옆에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 근데 그게 디폴 형도 막 이제 아쉽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저희 약간 달래주느라고 네, 또 맞아요. 이제 본인까지 울면 막 너무 그 상황이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마음 지키고 이제 저희 위로 해준다고 이렇게 아 우선 얘기 좀 그만 하시죠. 네. 그때 딱 한 번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이 고마워요. 네. 네. 아, 영진 씨는 요즘 살을 혹시 어떻게 빠졌어요? 저요? 어떻게 뺀 거예요, 요즘? 이제 운동도 조금씩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일단 식단을 제일 많이 식단으로 이제 많이 뺐어요, 진짜. 네. 이제 거의 이제 하루에 두부 하나랑 토마토 하나씩 먹고. 제가 본 게 있는데. 네, 뭐라고요? 제가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이제 좀 어느 날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엄청 먹었어요. 진짜 그날은 후회 없이 먹자 해서 먹었는데 다음날에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안 먹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자다가 숨이 탁 막히는 느낌에서 응급실을 다녔어요. 그때 우리 뭐 하고 할 때였죠, 그죠? 맞아요. 우리 뭐 촬영할 때 되게 막히고 네, 아팠어가지고 네. 아, 또 울어? 아, 또 형이 근데 네, 아무튼 저희 엄청 열심히 계속 네, 할 거고요. 이번에 싱글 나오고 저희 진짜 감동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릴레이하고 계속 검색어에 올리고. 그런 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우리가 뭔데 우리 이번에 진짜 아예 시작인데 시작부터 너무 힘차게 응원해주셔서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